서울과 가까운 이웃 동네 경기도 양주에 마시로듯 건너왔습니다. 올겨울 추위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중이죠. 아즈테크를 잘 깔아놔가지고 산책하기가 좋겠다. 수도권 시민들의 여름 피서지. 예, 일회용 유원지입니다. 겨울엔 천연 빙상장으로 바뀌네요. 아유, 카키 하는 거예요? 아빠가 더 신나하는 것 같아. 야. 몇 학년이에요? 저는 3학년, 아니 이제 4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카키 선수 아니죠? 아, 카키를 배우셨어요. 아, 배우긴 배웠어요? 어디 한번 해봐요. 어? 하는 모습 보게. 저 앞에 골대도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얼음판에서 이렇게 멋지게 노나 봅니다. 비료포대 세대를 대표해서 제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하키에서 까먹은 점수 썰매로 재도전. 아, 이건 좀 폼이 나오죠? 아닌가요? 아, 재밌다. 얼음판을 날아다녔던 그 시절 그 기분. 아, 이거 생각나네요. 이 올겨울은 왜 이렇게 춥나 투정을 했었는데 덕분에 추운 날씨 덕분에 아주 신나게 저도 썰매를 지쳤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한 해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올해는 아주 태풍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는 아주 매서운 동장군이 와도 끄떡없는 동네 경기도 양주를 걸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가막산 아랫물도 꽁꽁 얼었네요. 아이고, 낚시들 하고 계시네. 아니 근데 이쪽 저수지는 물이 깡깡 얼었는데 저기는 찰랑찰랑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근데 뭐 이렇게 추운데 뭐가 잡? 오우, 이게 뭐예요? 송어. 오. 야, 저 싱싱하네 그럼. 근데 이쪽 저수지는 이렇게 얼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물이 다 녹았어요? 파도기를 가지고 물을 출렁거리게 해서 파도를 줘서. 아, 녹히는 거구나. 네, 네. 오. 원래 고향이 알래스카라는 송어는 겨울이 제 세상인 물고기랍니다. 그래서인지 얼음장 같은 물 속에서도 힘이 넘치네요. 이 가막산 물줄기는 오염이 된 지역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물이 상당히 맑아요. 아, 지금 이 가막산에서 바로 내려온 물입니까? 가막산 산줄기 타고 이쪽에 산줄기를 타고 물이 입수가 되다 보니까 이 물이
이 근교에는 우리가 낚시터 많이 다니는데 물은 가장 깨끗한 곳이 여기입니다. 아, 야, 거의 싱싱하네 그놈. 근데 최연소 강태공이 눈에 띕니다. 좀 잡았어요? 뭐 잡았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아빠? 아빠하고 야, 저 좋겠다. 응? 근데 이게 아드님하고 이렇게 낚시 자주 와요? 아니, 저는 여기 예, 사장님 아드님. 예? 사장님 아드님이에요. 아, 여기 사장 아들? 아, 그러면 여기 손자?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저 아버지가 여기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27년. 27년이요? 네. 제가 아버지예요. 아, 그러셔요? 야, 이게. 그럼 아드님은 이렇게 저 27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저 고3이요. 고3? 네, 19살 때. 아, 그럼 그때 뭐 여기 누비고 다녔네. 이 아주. 그래? 뭐 이 저 아버님 덕에 이 낚시는 뭐 아주 잘하시겠어. 아들 좋아해요. 네. 낚시를 좋아해서.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터를 하게 됐고. 네. 아들들도 낚시를 좋아해서 여기서 종사하고. 네. 같이 보러 먹고 사는 거죠. 계절만 오고 갈 뿐 늘 같은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사계절 세월을 낚을 수 있는 곳. 그 세월 저도 낚아봐야죠. 호기롭게 낚싯대를 잡았습니다만은 이거 참 전 어째 수학 문제보다 어려운 게 낚시더라고요. 제가 실력이 없는 건지 눈먼 고기가 없는 건지 입질도 없네. 양주 송어들 눈이 밝은 것이겠거니 섭섭한 마음 달래버렵니다. 산이 깊은 양주는 물도 넉넉해서 땅만 파면 이런 저수지가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가는 길 내내 눈호강입니다. 이 하얀 눈 녹은 저수지를 보고 있자니까 아, 옛날 그 눈 뭉치고 추운 줄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눈싸움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아침에 저쪽 골목길에 아버지가 빗자루로 눈을 쓸고 계시는 그 뒷모습 그런 생각도 나고 뜨끈한 아랫목에다가 예? 입을 팍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엄마가 고구마하고 물김치하고 쟁반에 담아서 영철아 이거 먹어 그리고 이렇게 주시던 아 참 그런 생각이 참 그립네. 겨울은 눈 따라 그리움도 쌓이는 계절일까요? 돌아보니 별거 아닌 날이 없습니다.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산처럼 쌓여 겨울처럼 맵찬 인생의 계절도 탈없이 지나왔나 봅니다. 길을 걷다 보니 비닐하우스 단지까지 오게 됐네요. 이 길이 양옆으로 비닐하우스가 그냥 쫙 펼쳐져 있네. 저 앞에도 저렇게 비닐하우스가 많네요. 이 화분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꽃을 키우시는 것 같은데. 와, 이 겨울에는 참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길을 걷는 것도 참 조심하셔야 돼. 여기 이렇게 연탄재를 뿌려 놓으셨네.
옛날엔 이 겨울만 되면 이 길이 연탄재로 뒤덮여 있었는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보기엔 투박해도 생면부지 행인들까지 배려한 마음 따뜻한 길이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다? 아, 지나가다가? 예. 아, 여기 화원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화원은 분이라고 씁니다. 네, 네. 아, 꽃 이름이 뭐예요? 얘는 시클라멘이라고 합니다. 시클라멘? 예, 맞습니다. 아, 어디 이쪽이 화원인가요? 네, 여기 오른쪽으로 하우스인데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구경 좀 할 수 있어요? 네, 잠시 들어오세요. 와, 아이고, 야, 이 저 밖은 한겨울인데 이 안은 이제 봄 같아. 예. 엄동설 안에 만개한 꽃이라니 귀한 구경 함께 하시죠. 아유, 정말 이쁘다. 이렇게 보면 더 이쁜 것 같아. 겨울에도 씩씩한 꽃, 시클라멘 덕분에 뜻밖의 꽃놀이를 다합니다. 그럼 이 많은 이 화분을 혼자 다 관리해요? 아, 아니요.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모님하고? 네.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나다가요. 네. 아, 비닐하우스가 쭉 있는데 우리 승훈이가 이 꽃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서 들어왔어요. 화원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제가 한 지가 한 20년? 20년. 아, 뭐 1년 내내 이렇게 꽃 속에 파묻혀서 하시네. 네. 승훈이는 예. 저 이렇게 여러 직업이 있었을 텐데 예전에는 다른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저는 학교 다닐 때에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도와드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또 일하는 것도 재밌고 해서 이제 학교도 그쪽으로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아, 원예학과를 다녔구나. 네, 화예학과 나왔습니다. 아, 화예학과. 자, 부모님 직업에 맞춰서 또 내 꿈이 바뀌었네. 예. 매일 일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꽃이 친구가 됐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은 어, 나 왔어 이러면서 인사도 해주고 아. 퇴근할 때 되면은 나 갈게 안녕 잘 자 이러면서 퇴근도 하고 나 갈게 그러면 얘네들만 듣잖아. 네. 나 갈게 그래야 되겠다. 꽃을 가꾸는 일에 뛰어든 지 올해로 5년째. 아이고야, 안녕? 아파. 승훈 씨는 꽃의 속마음까지 깨뚫는 천생 농사꾼이 다 됐답니다. 이제 다른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들이 주인의 발걸음 소리 듣고 이렇게 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클라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자국 소리뿐만 아니라 이파리 모양 만져주고 그다음에 꽃 모양 만져주고 이 과정이 거의 5달 동안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아, 시클라멘은 정말 귀한 식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만 보고 사는 인생이라니 참 부럽다 싶으시죠? 하지만 꽃 농사라는 게 하루라도 건너뛰면 큰 탈이 나는지라 가족에게 남모를 사연이 하나 생겼답니다. 뭐 방학 때 되면은 가족 여행도 가고 또 해외 여행도 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이 시클라멘이 키우는 데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살면서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명이서. 꽃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론 찍지 못한 네 식구 사진. 가족 중 누군가는 늘 비닐 하우스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네요.
많이 얘기해요. 어머니한테 나갔다 오라고, 놀러 갔다 오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냥 신경 쓰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친구들하고 한두 번은 나갔다 와요. 저는 이게 좋아서 크게 저는 불만 없어요. 돌아다니는 어디 뭐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한데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한 건 안 피곤해요. 부모님의 20년 세월이 녹아있는 시클라멘 화원. 승은 씨는 몸으로 익힌 성실함에 젊은 아이디어를 더해볼 참이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면 아이들을 초대해 시클라멘도 알리고 꽃비누도 함께 만들어 볼 생각이라네요. 꽃잎이 얇아서 자꾸 떠. 어쩔 수 없어. 꽃청년이 가꿀 화원의 앞날. 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시간도 없으시고 일만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기술 도입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뭐 자기 외모를 꾸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돈도 갖다 드리고. 고맙다. 어머님이 청춘을 바쳐 키운 건 겨울꽃 시클라멘처럼 건강하고 야무진 아들의 마음자리였던 모양입니다. 길은 마을로 이어집니다. 오래도록 자리를 지켜온 노포들이 눈에 띄네요. 이 길이 이렇게 널찍한 거 보니까 예전에는 이곳이 그 동네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도 차도 눈에 띄게 줄어든 마을의 중심가. 봉암 창고, 농협 창고. 건물 생김새도 떡하니 적힌 글자도 분명 창고인데 카페라는 수식어가 달려있네요. 궁금하면 어쩔 수 있나요? 직진해야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딸기가 아주 실하네요. 뭐 하세요? 딸기로. 아, 딸기잼 하시는구나. 딸기가 이렇게 크고 맛있는다. 네. 와, 진짜 크네요. 와, 옛날에는 여기가 그냥 창고였을 것 같은데 아주 잘 해놓으셨네. 비료창고였어요. 옛날 농협 창고였어요. 그러게요. 저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저게 작년까지요. 아, 작년까지요? 네, 작년까지. 그럼 이렇게 변신. 작년 11월 동네 주민들과 양주시가 함께 오래된 창고를 카페로 재탄생시켰답니다. 요즘은 마을 어르신들이 메뉴 개발에 아이디어를 모으는 중이라네요. 사는 것부터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없어져서 이 비료 창고를 개조해서 카페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 조금씩 짓는 거 팔기도 하고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께 나눠 먹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빛바랜 마을의 기억까지 귀 담아낸 다정한 카페. 공존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근데 카페 웬 호박일까요? 저렇게 호박, 고구마 이런 거를 판매하시나 보다. 노인 회장님이 산에서 가져온 알밤. 성일 엄마가 키운 금양 고구마. 김금자 씨가 키운 호박. 이장님 댁 대추가 7,000원. 약밥은 공짜. 어? 이거 공짜래. 약밥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갖고 가야겠다. 아유. 아주 가까가기도 좋게 만들었어. 아. 여기는 또 커피는 얼마예요? 커피는 3,000원부터 시작해요. 3,000원? 네, 아메리카노가 3,000원. 아니, 약밥도 그냥 주는데 뭐 커피 3,000원씩 받으면 어떡해? 동네 분들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요? 네. 공짜라고 그래서 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져가셨어요. 지금 그러면
저 이 동네 분이시죠? 네네. 오, 네. 이 동네에 지금 시집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오, 네. 그렇구나. 네, 아버지가 치킨집 하시고. 아버지가? 네. 네. 동네 분들, 어머니 다 개개인 성향도 다 아시고. 네, 네. 원래는 커피 만드시다가 이제 와서 라떼도 찾으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으시고. 아, 네. 아, 맛을 보시고. 네, 네. 좋으니까. 네. 주민들의 정성과 희망이 담긴 마을 카페. 창고 카페에 모여 마음 편히 커피 한잔 즐기는 봄날이 오길 모두 기다리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도 참 굉장히 큰 동네였고 사람이 진짜 버글버글하고 그냥 많이 좋았었는데 좀 최근에 가지고 조금 이제 좀 수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동네가 활성화가 되고 또 보기도 좋고 우리도 또 보는 사람도 또 활력이 나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나다니면서 들어오시고 차 한잔 맛있게 드시면서 옛 기억 회상하시고 저희는 그 기억을 오래 이어갈 수 있게 같이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취향 저격 커피도 잘생긴 고구마도 탐나는 마을 카페. 그 맛보러 다시 한번 들르겠습니다. 동네를 걸었으니 이젠 시내 쪽으로 걸음을 옮겨볼까요? 가래비 시장. 아, 오일장이 서는 곳이라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조용하네요. 여기는 식당이 많네요. 아, 이 동네 한 바퀴 하루 종일 걸으려면 이렇게 추운 날에는 든든하게 먹어야지 씩씩하게 걷죠. 뭐 한 그릇 한 사발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 가마솥에 김이 막 나오는데 뭐를 끓이나? 자동 반사처럼 발이 먼저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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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무슨 국물이에요? 곰탕입니다. 곰탕. 아, 곰탕. 예, 예. 와, 이게 얼마나 끓였는데 이렇게 아주 뽀얗네. 이거는 이제 오전 장사하려고 끓이는 거고. 아, 예. 예. 아, 집이 아주 오래돼 보이는데. 예, 70년 된 70년도 초에 지은 70년 된 집이에요. 예. 그러면 70년 장사하신 거야? 아니죠. 나이가 아직 젊어 보이는데. 건물이 좀 오래돼서. 그러고 뿐이지 전 곰탕 배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배운 지는 이제 만 3년 됐어요. 무슨 락커 같아, 락커. 옛날에 음악 좋아했습니다. 예? 옛날에 음악 좋아했습니다. 음악이요? 어. 그럼 가수 하셨어요? 꿈은 그거 있죠. 꿈은 그거 있는데 아이가 그때 좀 안 좋은 상황이 와서 그때 모든 음반사들이 다 망했거든요. 아하. 접고 이걸 하시는 거야? 접고 이것저것 장사를 많이 했죠. 아, 그럼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곰탕집에 안착을 하신 거네. 네, 그렇죠. 앨범 발매 한 달을 앞두고 가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김태기 사장님. 지금은 최고의 곰탕을 만드는 게 꿈이 됐답니다. 우족을 꼭 쓰고, 그다음에 꼬리 쓰고, 사골. 우족을 쓰면 아무래도 콜라겐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국물을 내면 100% 식으면 묵이 돼요. 그러면 뭐 어떤 국물이 콜라겐이 많이 들어갈수록 국물이 진해지잖아요. 아마 그 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좋은 재료와 정성에 비례해 맛있게 우러나는 곰탕 국물처럼 인생에도 정답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진 않더랍니다. 네. 오늘 공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맛 좀 볼래? 고기도 잘 익었네.
굴 잘 익었어? 네. 이제 안 먹어봐도 알겠어? 그럼요. 앨범 제작이 중단된 후 편의점, 옷가게, 술집까지 시작한 사업마다 줄줄이 실패하고 사기까지 당하게 됐다네요. 그 모든 걸 다 얻어 올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건물이 넘어가면서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벌어진 거죠. 진짜 완전히 알거지가 됐고 또 집사람은 아프고 상황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제가 여태까지 지켜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집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20년 인생길 내내 한겨울 살얼음판이었던 김태기 사장님. 오늘 저녁은 곰탕 먹자. 모진 마음까지 먹었던 그를 일으킨 건 가족이었습니다. 큰 사람 같았는데 남한테 머리도 숙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저 때문에 그랬겠죠? 필요하니까? 그랬어요, 진짜? 필요하니까. 네, 필요하니까. 뭐든 해야겠으니까. 쓴 약을 삼키듯 실패를 받아들이자 운명처럼 곰탕집 아르바이트 구인이 눈에 띄더랍니다. 늦은 나이지만 부지런히 배우고 일한 결과 주방장을 거쳐 1년 전 이 곰탕집까지 인수하게 됐다네요. 떡갈비 아니에요? 네, 떡갈비입니다. 이 떡갈비는 또 따로 시켜야 돼요? 아니요, 저희가 음식 나갈 때 네. 하나씩 서비스를 드려요. 아, 곰탕 시키면 서비스로 준다고요? 네, 모든 음식을. 와, 야,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을 보니까 8,000원인데 네. 떡갈비도 주고 뭐 곰탕도 주고 괜찮네. 잘 작성하십시오. 네. 초벌로 익힌 떡갈비에 불맛은 덤입니다. 아, 맛있겠다. 떡갈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곰탕에 떡갈비에 공깃밥까지. 아, 이거 성대한 곰탕 한상입니다. 좋아. 이 고기도 아주 푹 삶아서 그런지 질기지가 않고 부드러우면서 그 살에 대한 느낌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고소해. 곰탕도 먹어야지. 떡갈비도 먹어야지. 이거 바쁘네요. 저희 집이 양이 많습니다. 야, 정성도 담기고 앞으로는 이제 가게가 번창할 만 남았네요. 뭐 맛도 있고. 그래도 아직도 저희도 모험 중이지만 잘해낼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오고 뭐 바닥도 가보고 뭐 이제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뭐. 네. 네. 그러니까 더 자신감 있게 더 힘차게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이 좋으니까. 네? 뜨거운 장작불을 견뎌야 진국이 나오는 법이죠. 극한의 길을 걸어온 사장님 앞날에는 분명 진하고 깊은 인생의 맛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직 50%밖에 안 되지만 그 50%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의 고생담이 무용담이 되는 기쁜 날에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괜히 마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산자락에 폭 안긴 이 산골 마을처럼요. 아, 이거 나드막 해가지고
기와를 또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아직도 예쁘네요. 오, 뭐 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두국이랑 두부 스테이크요. 두부 스테이크요? 네. 이게요? 네. 와, 맛있겠다. 제가 또 먹을 복은 타고났죠. 근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우리가 먹고 싶다라서 어머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0다. 아, 그러셔요. 아니, 먼지가 들어가. 나는 김영철씨인가 보다. 네, 네, 어머니. 아니, 근데 난 꼭 그 아저씨가 어떻게. 이제 하셨구나, 어머니가. 아. 보니까, 난 그건 꼭 봐. 근데 이게 국이에요? 예, 국이에요. 뭐, 이게 무슨 국이에요? 염북국이요. 난 또 처음 보네요, 이런 국은. 여기 옛날에 많이 이렇게 했어요. 아, 이 동네에서는요? 네. 아, 그냥 좁쌀 갈아서 그렇게 해요. 좁쌀 갈아서요? 네. 아. 논이 귀했던 이곳에선 마을 분들이 함께 산을 개간해 콩이나 조를 키웠답니다. 마을에 좋은 일, 굳은 일이 생길 때면 쌀 대신 좁쌀을 걷어 이 염풋국을 끓여 나눠 드셨다네요. 콩이 흔한 동네여서 집집마다 손두부도 만들어 국에 넣었답니다. 가을에 콩도 썰어놓고 그러니까 두부도 해서 집에서 두부도 해서 이렇게 끓으면 맛있어요. 일들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솥 끓여서 마을 회관에 이제 갖다 주면 망고 한 인씩 해가지고 와서 그것도 한 그릇 먹고 또 점심 밥해서 먹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이 이제 옛날 생각나고 우리 어머님은 옛날 그 맛있는 생각만 지금도 하시는 거야. 그 별맛은 그렇게 있진 않을 건데 그래도 먹어보면 구수해요. 잘 됐어. 잘 됐어요. 네. 가르쳐 주신 대로 해가지고. 가만 보니 염푸국은 국보단 죽에게 더 가깝네요. 남은 두부는 으깨서 스테이크로 만듭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젊은 엄마들의 손맛도 진화한 결과입니다. 두부로 해서 염푸죽도 끓이고 했으니까 그 염포죽에 두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그렇게 익혀서 이렇게 해봤어요. 어르신네들 드시기에는 고기 보던 두부가 다 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어르신네들을 끓여보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더 익었어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던 그 시절. 콩이라면 질색하며 도망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어째서 이런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걸까요? 음식은 맛이 아닌 추억으로 먹는다고 하던데 이런 수수한 한 그릇이 가끔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요거 먹어봐도 되죠? 네, 드셔보세요. 두부 스테이크. 씹을수록 은근하게 맛이 올라옵니다. 이건 좀 맛이 묘하네요. 이 두부 스테이크하고 이 염푸국하고 잘 어울리네요. 화목했던 산골 마을 추억의 맛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All together now. One, two, three. Keep your mind on your driving. 여기 솥대가 있네. 백광렬, 백종범, 백석현,
아, 이게 백씨 집성촌인가 보다. 마음 내키는 대로 화살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동해산 스님한 반성을 보이니까 나도 반갑네요. 예. 예. 뭐 이제 장작을 태우고 계시네요. 아,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그러니까는. 네네. 예. 마당에다 불 펴놓고 아. 장작불 펴놓고 고구마도 굽고. 아 예. 어, 가래떡도 굽고. 네네. 예. 손자들이군요. 네, 우리 손자지요. 네. 그 손자만 셋입니다. 어, 저기 망아지도 있네요. 네네, 우리 네 살 됐습니다. 네 살. 안녕. 안녕. 아, 야. 네 살이요. 네. 이름 없어요. 상순입니다. 상순이요. 우리 손자들이 전부 상자로 다 나가거든요. 아. 상익이, 상우, 어, 상윤이. 아. 요건 상순이. 아주 명물이에요. 아주, 아주 건강한 막내 손녀딸까지 네. 아주 만점 집안이네요. 오늘 저희 집사람이 술 담가는데 100일이 지나면은 개봉을 합니다. 아 술을 담그셔요? 네. 그 우리 저희 우리 동네가 이거 백씨 집성촌이거든요. 옛날부터. 그렇죠. 여기 뭐 다 백씨만 네. 돼 있네요. 그 위에는 그 저희 백수연 전통 가옥이 있는데 그분 그 할머니가 이 궁중에 2조 말에 네.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 술을 배웠답니다. 궁에서. 아~ 그래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선 어, 그 술을 전술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전술받아가지고 아~ 아, 그 오늘 담갔거든요. 오늘 개봉하는 날이니까 한번 저희 예, 안주해서 아까 그 아유 이것도 떡볶이도 하고 터졌네. 네. 아이고 우리 주연선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예. 아니,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늘 또 뭐 술 개봉하는 날이시라면서요. 아, 마침 잘 왔네. 네. 백씨 집안 내림주의 비법. 술 맛을 결정 짓는 누룩입니다. 네, 여기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벼누룩으로 하는 술이에요. 아니 아까 네. 저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네. 그 궁중에서 네. 어, 술을 빚던 분이 한테 전수 받았다고. 네. 아. 우리 이 백신의 대대로 내려오신 분이죠. 네. 네. 구중궁궐에서 내밀하게 전해져온 벼누룩 술. 출궁한 궁녀로부터 그 비법이 전해지면서 백씨 집안에서 무르익어 가고 있답니다. 벼누룩이에요 이게. 순벼로만 한 거거든요. 그 껍질이 100% 다 들어가 있는 벼 껍질이기 때문에 안 뭉쳐져. 버실버실 계속. 그래서 굵으면 더 안 뭉쳐지고 또 안 뭉쳐지면 물을 또 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면 썩어요. 습도와 온도가 맞아야 되는데 습도 안 뭉쳐진다고 자꾸 물을 부어가지고 반죽을 하면은 습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띄우는 과정에서 썩어버리고 시꺼멓게 그랬었어요. 껍질째 빚어야 하는 벼누룩은 워낙에 만들기가 까다로워 배가 끊길 뻔했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 김영자 어머니가 마음먹고 술을 빚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네요. 그 대부님께서 가르쳐준다는 벼누룩이 너무 그냥 황당하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거절하고 그다음에 또 추석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설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전국에 다니면서 다 술 좋다는 데를 다 찾아다녀봤어도 우리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그 술 맛이 없더라. 그리고 벼누룩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더라. 그러니까 이걸 남겨놓고 가고 싶은데 자네가 안 받는다 그러면 이 술은 영원히 없어지는 술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벼누룩이 버무려진 밑술을 꼬박 하루를 발효시킨 다음 찹쌀 고두밥을 지어 골고루 버무립니다. 네, 참 얼마 후에는 맛있는 술이 되겠지. 이거 설
이렇게 만들어진 덧술을 항아리에 담아 2개월에서 길게는 반년을 발효시키면 백씨 전통 가양주 변우룩술이 완성됩니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레시피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내리 3년을 실패했었다는 변우룩술. 이젠 근사한 빛깔과 향을 갖춘 국내 유일의 술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네. 3대가 같이 사니까는요. 뭐 비록 큰 돈은 없어도 아주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술 색깔이 아주 영롱하네요. 네. 아, 아주 좋다. 아, 이 궁중에서 이 왕들이 드셨던 이 청주요. 아. 맛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나오는 거예요. 야. 저희 입맛에 아주 잘 맞는 술이고 그리고 이 술의 깊이가 달라요. 달라. 그리고 새콤달콤 오미가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어떻게 뭐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맛깔스럽네요. 정말 술이. 이렇게 이 벼를 벗기질 않고 이렇게 술을 숙성시키는 거는 드물죠? 저기 전국에서 저 하나뿐이에요. 아, 그래요?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냈죠. 트리를 세워놨어요. 네, 네. 많이 버렸어요, 벼를. 벼를. 네. 처음에는 단가라 단가라 하더니 자꾸 갖다가 버리니까. 엄청 버렸어요, 엄청. 정확한 레시피가 있어야 덜 버리죠. 내가 그 그렇죠. 트리를 만들려니까 계속 버리고 싸웠어요. 이제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래도 이젠 보람이 있으셔서. 술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의도 먹으려니까 또 아양할 떨이에요. 떨어야잖아요. 그래서 마님을 존치합니다. 마님. 네, 네. 이 정도 귀한 술이면 업고도 다니시겠는데요, 뭐. 내가 친정에서 살았던 세월보다가 시집 와서 사는 세월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난 자식들도 대대로 여기서 백씨 이름 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에 우리 아들들 손자들 대대로 내려가면서 우리 가문에서 그 술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를 남겨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집안에서 이걸 하나를 만들어서 키우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보람 있고 좋아요. 그동안의 고생이 지금으로서는 아주 보람으로 느끼고 살아요. 굳은 심지와 고집으로 변치 않는 가치를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김이 나네. 여김에서도 아주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네. 숨가쁘게 변하는 도시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이유일 겁니다. 걷는 속도로 동네를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지금 곰 인형이네요. 예, 예. 저 그 겨울 왕국에 나왔던 올라프. 예, 예, 예. 이야. 예. 여기 둘리도 있고. 예, 예. 이게 지금 어디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 한지등 보여드리려고 전시회 끝나고 지금 창고에 넣는 중이에요. 아, 이게, 그럼 이게 지금 등이에요? 예, 이게 이제 한지로 만든 전통 등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가시죠. 예, 어떻게 네. 창고 한번 구경하실래요? 아, 이거 좋죠, 좋아요. 예, 예. 허잇, 허잇, 둘리는 초능력 내 친구. 눈사람 친구 올라프도 안녕. 거기서 예, 이름이 뭐더라? 그게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 아이고. 반갑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보니까요. 내 친김에 작업실까지 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름까지 네. 어떤 일이죠?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아, 예, 저 집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이야, 난 이렇게 등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그렇죠. 작업실에도 보여줄 등이 많이 있답니다. 와, 여기 정말 색상이 정말 화려하네요. 와. 불을 밝혀놓으니까 등의 진가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깃털 하나, 옷주름 하나까지 어쩜 저렇게 섬세하게 표현했을까요? 틀에 한지를 붙이고 색을 칠한 이런 등을 전통등이라고 한다네요. 저기 채색이 안 된 등도 있네요. 아, 예. 이거요? 네. 아, 그 주마등이라고, 세워디 주마등처럼 채색한다고 했더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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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그 주마등입니다. 아, 예. 최초의 동영상 개념인 거죠. 네. 야, 진짜 인생은 주마등처럼 빨리 간다고 네, 그러는데. 다른 등은 빨리 돌거든요. 진짜 빨리 가네. 빨리 달리네. 이제, 이게 이제 주마등이라고. 네. 아, 난 미완성품인 줄 알았더니 아, 와 훌륭한 완성품이네. 네, 어쩌면 더 옛날 인생의 주마등을 네. 동네 한 바퀴를 하다가 마주칠 줄은 네. 정말 몰랐습니다. 네. 등의 역사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그, 이제 그림이 이제 옆에 있으니까 네. 이게 종가 간등이라고 종로거리는 우마차가 다니니까 항시 놀이는 네, 못하고 그 주위에 개천이나 있는 데서 놀이를 했다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청계천에서 연등놀이를 했던 걸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네요. 등을 다는 게 이유가 그 등마다 하나하나 자기 소원이 내용이 있습니다. 네. 만약 뭐 학등이면은 무병장수. 그다음에 수박이나 마늘 등은 씨가 많은. 그 줄기가 많아서 다산. 예, 등은 아. 가족의 가족 수만큼 등을 다는 거죠. 네. 집집마다. 그 여기 등이 둘 있으니까 예. 둘이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자식이 세 명인가 보다 부부하고. 예. 아. 정말 이런 등이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광해군 시절에 그려진 연애도 보이시죠?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은 기와집 등을, 입신 양명을 꿈꾸는 사람은 물고기 등을 매달았다네요. 우연찮게 이제 이런 전통 등을 이제 보고 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제안도 두고 해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저기 소일거리 삼아서 이제 재미 삼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만 둬야 되는데 조금 이제 또 여기서 그만두면은 이제 이 문화가 또 사장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이렇게 조금만 더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한 20여 년 이렇게 또 훌쩍 지나왔네요. 전통등의 기본인 대나무살은 기계로는 할 수 없어 모두 수작업으로만 진행된답니다. 원천아, 직원들도 이거 기본적으로 몇 달은 해야 최소한 이거 대들 깎을 수 있어요. 최소한 하더라도 대나무 작업을 하는 것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누구는 할 사람은 또 대나무 깎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동그란 철사 틀에 한지를 붙이는 일본이나 중국 등과는 달리 우리 전통 등은 대나무를 구부리고 실로 이어 모양부터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옛날 방식 그대로. 소원을 담는 그릇이었던 전통등 하나를 밝히기 위해 고된 자리 마다 않았던 이들의 수고가 있을 줄 미처 몰랐습니다. 소개를 할 때 이름을 백창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등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을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알아서 지어주셨냐고 찰떡궁합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꿋꿋하게 진짜 벽창호같이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이걸 지금까지 또 끌고 오지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옹벽 같은 고집이
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을 다시 불밝히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간절한 이 계절,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평탄이 깃들길. 저도 작은 불 하나 밝혀봅니다. 양주가 들려주는 빛나는 이야기를 따라 오늘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리운 시절, 찬란한 유산을 잊지 않고 지키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싹틔우고 모진 계절에 굴하지 않고 봄날을 만들어가는 이웃들이 있는 곳, 양주를 걷는 내내 마음 따뜻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섬진강이 왜 어머니의 강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미리 이렇게 연탄으로 다 구워내시네. 이 고추장 그러면 순창이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시골집에 어머니네 집에 온 것 같아. 제가. 2002년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원하며 아하, 이게 돌탑에 이름이 새겨져 있구나. 아마도 이렇게 돌을 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쌓았기 때문에 자강 신화를 이룬 게 아닌가. 나도 기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기원을 했겠어요.